본인은 올해 구설 좀 조심하셔야 돼. 구설하고 사람 관제가 있거든요. 구설하고 관제를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어디 놀러 가는 걸 조심하셔야 돼. 직장에서 지금 좀 구설이 심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좀 머리 아픈데? 그래요? 응. 머리 아프지 않으셔? 이 구설이란 게 정확히 뭐 어떤 건지.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다는 뜻이에요. 조금. 사람들이랑요? 예, 본인이 성격이 좀 무던한데 무던하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까탈스럽지는 않아, 사실은.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놈들이 자꾸 올해 수가 본인이 올 수가 안 좋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자꾸 본인을 뒷담화를 까고 자꾸 저기 시비 쪽으로 나오죠.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자꾸 구설이 타고 자꾸 아닌 시비를 걸고 본인이 그런다 그럴 소리야. 그래서 신경이 좀 아닌 날카롭게 곤두서 있거든. 그래서 내가 아 여기를 계속 댕겨야 되나? 응? 이동을 해야 되나? 다른 데를 이동을 해야 되나? 그렇게 좀 판단해서. 그죠? 네. 이동수가 있거든. 아, 그래요? 응, 이동이 보여서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야. 올해는 어리 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좀, 뭐랄까, 좀 자제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수가 그래. 수가. 사람을 좀 조심하라고 나와요. 네. 사람을 좀 조심하라. 그리고 일을 벌리지 마세요. 본인은 일을 벌리면, 올해는 구설이 자꾸 딸리기 때문에 일을 벌리면 자꾸 금전 손해볼 수가 있고, 자꾸 내가 손해를 봐. 아닌 구설을 두고 내가 안 한 것도 내가 했다는 자꾸 오해를 받고 그러니까 그냥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 어차피 이동수는 보이는데 이동을 하셔도 어차피 상관은 없어.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아닌 오해를 받고 이동을 하는 거는 그냥 뭐 어차피 이동하려고 뭐 어차피 지금 하는 데서 마음이 떴어. 그죠? 마음이 떴기 때문에 마음 뜬 상태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기가 너무 힘들어 본인이. 근데 그랬을 때는 그냥 차라리 이동을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담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좀 시험을 봐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네, 이동수 때문에 상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동하셔도 돼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내년에 이동수 있어요. 내년에요? 네. 내년에 이동하시면 100% 이동수가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이동을 하셔도 좋은 쪽으로 이동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요? 예. 내년에는 쉽게 얘기면, 좀, 뭐라 할까. 올해보단 나. 올해보단 나아요? 예. 올해보다는 나아요. 본인이 다음 달, 지금은 너무너무 지금 본인이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동지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조금씩 괜찮아질 거예요. 동지 지나면? 네. 성격이 좀 그리고 소심해. 그죠? 활발하지는 않아. 내년에 이동수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내년에 이동하셔도 돼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동을 하셔도 사람은 조심하세요. 사람. 본인이 말을 안 할 때는 안 해. 아낄 때는 말을 안 하는데 한번 말 탁 터지면 참 말을 잘해. 그죠? 근데 네. 말을 좀 아끼셔야 돼.
사람들 100% 본인은 사람들을 많이 믿지 마셔야 돼. 믿고 말을 했다가 그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이동을 하셔도. 네. 너무 사람 믿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아시죠? 사람 네. 한정, 오빠의 치는 사람들이 뒤통수를 칠 때가 있어요. 항상. 내가 믿는 사람이었지, 내가 이 말을 했는데, 그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을 좀 조심해라. 이렇게 나오네. 그것만 잘 조심하시면 아마 이동하셔도 문제 없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것 때문에 항상 탈 잡았거든. 아, 네. 그게 문제야. 내년에 동지 세고 12월 달 이동하셔도, 이동하실 거예요. 12월에요? 12월 지나서. 올해 지금 시험이 3주 남았거든요. 네. 시험이 3주면 12월 지나, 12월 달인가요? 아니, 11월 26일이에요. 시험 날짜는. 11월 26일이요? 네. 가능성이 있어요. 빡세게, 저기, 빡세게 공부해야 되겠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일, 저는, 제일, 지금, 사립학교에 있는데, 네. 국공립으로 옮기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빡세게 공부하시면 되니까, 빡세게 공부하세요. 걔도 머리 공부는 있어. 감사합니다. 머리 공부는 있어, 그래도. 다행이네요. 혹시 결혼은 언제쯤 하게 될까요? 결혼 제가 봤을 때는 좀 늦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서른 살 넘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본인은 네. 좀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근데 조금 참으셔야 돼. 여복도 없어. 여복 없는데 결혼 일찍 해갖고 뭐 실패할 일이 있어? 서른 살 넘어서 하셔. 그래요? 지금 서른 한 여섯쯤 하고 싶긴 한데. 35에 해도 돼요. 그래요? 지금 돈 벌어놓은 곳 있어요? 돈 벌어놓은 것도 없잖아. 맞아요. 본인은 돈 벌어놔야지. 돈 벌어갖고 결혼해야지. 지금 돈 벌어놓은 것도 없으면서 뭘 결혼하려고 그래. 외로워서? 아니요, 아니요. 그냥 뭔가 언제쯤 하는 게 제일 좋은가 싶어서. 그러니까 언제쯤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좋을까? 35이요? 네. 빨리 할 생각은 없었는데. 35에 만나서 36대 하세요. 35대 만나서요? 네. 그게 네, 아마 정답일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럼 그 전에 만난 사람은 다 소용없네요. 스쳐가는 인연이라 할까요? 스쳐가는 인연? 네. 악착같이 돈 모으셔. 악착같이요? 본인은 돈이 힘이야. 돈이 힘이에요? 예. 돈이 잘 안 모이더라고요. 안 모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본인은 내 올 지나야 돈이 모아져요. 근데 돈이 안 떨어질 텐데. 떨어질만 하면 들어오고 떨어질만 하면 들어올 텐데. 맞아요. 여유는 없는데. 여유는 없어. 여유는 없는데 떨어질만 하면 그래도 돈이 들어와. 네. 요원해요. 이게 풀칠은 해요. 본인이 서른 살 돼야 돈이 쌓여요. 서른 살 돼야지 쌓여요? 네. 다 물어보셨나요? 내년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네. 지금 제일 중요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